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원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능사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데라 컵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시험시간은 여러분 2시간입니다 충분히 천천히 하셔도 시간 안에 다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요구사항 지금 이렇게 제가 항상 보면서 하는 것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다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잘 하시겠네요. 배합표의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고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어요. 배합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9개의 재료를 지금 계량해 놨습니다. 재료 계량은 각 재료당 1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총 9개 9분의 시간을 여러분들 시간 안에 계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 계량 시간 내에 계량을 완료하지 못하여 시간이 초과된 경우 계량을 잘못한 경우는 추가의 시간 부여 없이 여러분들 작품 제조 그리고 정리 전용 시간을 활용해서 요구사항대로 무게를 다시 또 계량하셔야 된다면서 처음에 할 때 잘 되셔야 돼요. 달걀의 계량은 여러분들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개수로 계량하시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요구사항 보니까 340g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6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독위원이 뭐 5개 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7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의 사이즈가 좀 작거나 크기에 따라서 감독위원이 여러분들 그 개수를 확인해 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반죽은 크림법으로 제조하시오. 크림법 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유지와 설탕을 집어넣고 만드는 제품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되겠죠. 반죽 온도는 24도를 표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죽 분화는 주어진 패닝에 알맞은 양으로 패닝하시오. 적 포도주 퐁당은 1회 바르시오. 지금 퐁당 여러분들 재료는 계량하지 않았어요. 퐁당 재료는 여러분들 각기 제조 공정 굽기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계량하지 않습니다. 반죽은 전량 사용하여 성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총 24개를 만들 겁니다. 제빵은 여러분들 제빵은 발효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제과는 반죽이 나오자마자 굽기라는 과정을 바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재료계량 다 끝났으면은 배우신 대로 그러면 작업 시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버터랑 이거랑 먼저 돌리도록 상관없지만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준비라는 건 여러분들 먼저 우리 박력분하고 베이킹 파우더랑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채를 쳐놓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쳐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팬닝할 베이킹컵 24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어떤 감독위원님은 한 판에 다 하세요 할 때는 여러분들 한 판에 다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두 판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체질은 돼 있고요. 베이킹컵 해서 24개 유산지까지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전처리를 해야 되겠죠? 전처리는 여러분들 건포도는 전처리해야 됩니다. 건포도는 여러분들 적포도주와 이렇게 담궈 놓으세요. 해서 전처리를 하고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버터와 설탕을 집어넣어서 시작한다고 했죠? 버터는 여러분들 항상 딱딱해 있으면 안 됩니다. 겨울철에 특히 크림법으로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버터 마가린 상태를 여러분들 확인 못해서 그래요. 딱딱한 상태로 바로 여러분들 크림화를 시키게 되면은 분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분리하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걱이나 이런 것들로 잘 저어서 포마드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포마드 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상태를 여러분들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돼 있으면은 발효비닐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치대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오븐 사용한다 그러면은 오븐 위에다 살짝 올려가지고 살짝 녹이셔도 됩니다. 근데 감독위원의 허락을 받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치대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딱딱하지 않죠 여러분들? 이러면 여러분들 바로 사용하셔도 돼요. 재료 손실 없이 싹 긁으시면 됩니다. 요건 다행히 여러분들 수작업 아니에요. 기계 사용합니다. 크림법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죠. 단점은 스크래핑을 많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스크래핑이 뭐예요 여러분들? 벽에 있는 걸 막 긁어줘야 돼요. 그래서 스크래핑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맛있는 컵케이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버터 집어넣었죠? 설탕도 이제 집어넣고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설탕은 여러분들 소금이랑 같이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소금 돼 있죠? 소금이랑 같이, 설탕이랑 같이 하셔가지고 전처리 끝났고, 그리고 가루재료 채쳐놨죠? 베이킹파우더, 강력분 다 채쳐놨습니다. 설탕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두 준비되어 있고요. 계란도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계란도 잘 깨셔가지고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크림법, 절대 망하지 않는 크림법에 대해서 저한테 배우시게 될 텐데요. 크림법으로 하는 모든 제품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은 손쉽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벌써 비법 하나 공개했죠? 비법 첫 번째, 유지를 여러분들 포마드 상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믹싱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믹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제과에서는, 제빵에서는 훅을 사용하고요, 제과에서는 이렇게 휘퍼를 사용합니다. 자, 휘퍼를 걸고요, 휘퍼가 잘 결합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빵도 그렇고 제가도 그렇고 저속으로 시작해서 고속으로 넘어갑니다. 저속으로 돌려주시고요. 자, 소금과 설탕이 있습니다. 2-3회 나눠서, 2회 정도 나눠서 넣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바닥까지 안 들었을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지금 뭐 학교권은 이상이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냅킨이나 아니면은 키친타올을 해가지고 달달달 거리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꽂아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바닥에 잘 됐습니다. 이래야지만 여러분들 분리나지 않아요. 첫 번째 포인트, 유지를 여러분들 포마드 상태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기계에 가면은 바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다란 소리가 아닙니다. 올려가지고 높이 조절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 섞이면은 고단으로 완전 돌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크림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크림화를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란을 투입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제 계란을 투입하게 되면 크림화가 훨씬 더 더뎌요. 그래서 크림화를 충분히 버터, 설탕, 소금을 집어넣고 크림화를 충분히 하얗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하얗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투입하고 흰자 투입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루재료 투입하고 하면은, 크림법에 대한 대략적인 제조 공정은 그렇죠? 자, 크림법은 스크래핑을 많이 한다는 단점이 있죠? 스크래핑을 여러분들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한 3분 정도 들어갔죠? 3분 정도 들어가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크래핑을 하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항상 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되게 부드럽게 지금 잘 크림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크림화가 진행됐다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색상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죠. 부피도 물론 많이 드러나고, 색상이 아까는 노랬지만 지금은 이제 하얘진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 계란을 넣을 것인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크림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믹서기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전처리한 건포도를 빼셔야 돼요. 자, 전처리는 여러분들 이제 수분을 이제 건포도잖아요.
수분 자체가 이제 입혀줌으로써 수분이 안에서 이동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처리를 했고요. 이 전처리한 제품 여러분들 뭐 자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뭐 굳이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넣고 덧가루랑 해서 잘 솔솔솔 해가지고 뭉쳐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걸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전처리한 제품에다가 덧가루를 살짝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크림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쪽 한번 보실까요?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 버터하고 그리고 또 설탕과 소금을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양도 많아졌고 색깔도 이렇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이제 크림화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터를 충분히 포만된 상태에서 식히고 만약에 이렇게 바닥이 좀 안 닿는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키친타월 가져가신 거 해가지고 막 퍽퍽퍽 소리 날 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감전당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닿을 수 있을 정도 소리 들어보면은 안 닿죠? 이 정도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고단이죠? 자, 지금부터 계란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여러분들 노른자부터 항상 드시는 게 좋아요. 노른자에 레시라는 성분이 있죠. 그래서 분리되는 걸 좀 방지합니다. 그래서 노른자부터 투입하고 그 다음에 흰자 나눠서 투입하도록 할게요. 전체에 나눠서 하는 거는 3-4회 정도 나눠서 투입하시면 됩니다. 투입하실 때 주의사항은 고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돌리셔야지 저단으로 돌리면 분리나기 쉬워요. 크림법은 절대 분리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분리나지 않게끔 여러분들 여러가지 조치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계란에는 고염분이 49.5%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리날 확률이 좀 적어요. 그리고 레스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서 스크래핑 할 때도 여러분들 요령이 있어요. 스크래핑. 특히 액체재료가 들어간 다음에 스크래핑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고속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1분 동안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아셨죠? 자, 다음에는 흰자를 세 번에서 나눠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자 넣을 때는 절대 고단으로 돌리셔야 되고 중간에 스크래핑 하고 싶더라도 절대 참으셔야 됩니다. 다 끝나면은 박력분, 베이킹파우더 잘 혼합한 거 잘 풀어주세요. 크림법은 여러분들 잘 배우셨을 거예요. 크림법은 11지차로 여러분들 이렇게 섞어주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지차로 이것도 너무 정직하게 11자로 하지 말고 옆면을 이용해서 잘 이렇게 비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항상 밀가루가 있어요. 잘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포도, 아까 전처리했던 건포도,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자,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좀 안 되면은
안에다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손에 잘 익숙하지 않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안쪽에다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 이렇게 만드셔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푹 자르세요. 건포도가 나올 정도로. 이 정도로 건포도가 잘 나오겠죠? 해서 여러분들 안에다 넣어주십니다. 우선적으로는 요 보기에 절반 정도만 여러분들 넣으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양을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여기서는 포인트는 균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양 적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한꺼번에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우선적으로 절반 정도 넣고 양이 적은 걸 찾아내셔서 사이즈를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거의 완성됐네요. 그래서 쭉 쳐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평평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한 번씩 이렇게 쳐줘서. 여기가 약간 적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넣으실까요? 자, 위에 불 180도, 밑불 160도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도 간격을 꼭 확인하세요. 골고루 잘 넣어야 되니까 세게 넣지 마시고요. 180도, 위에불 180도, 밑불 160도에서 25분에서 30분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20분 맞춰놓고 5분에서 약간 턴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먼저 주변 정리 이렇게 하시고 저울을 가져와서 위에다 바를 토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당시럽 해서 적포도주 여러분들 20g 분당 80g 이렇게 되어 있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넣으세요. 브라운수 계량하시고 잘 저어주세요. 자, 이거를 이제 부수를 통해서 이제 바를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섞인 다음에 붓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붓으로 바르겠다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유, 잘 나왔죠? 색깔도 그렇고 잘 나왔습니다. 근데 색깔만 봐서는 여러분들 안 돼요. 뭘 봐야 될까요? 가장 늦게 익는 부분이 어딜까요? 지금 현재 한 30분 정도 구웠는데요. 가장 늦게 있는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었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잘 눌러보세요. 약간 지금 덜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더 굽도록 할게요. 종합적으로 굽는 시간은 지금 한 31분 정도 되겠네요. 아, 잘 익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꺼주세요. 그래서 바로 앞으로 끓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풍당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풍당 만들어 놓은 거 잡으셔가지고 골고루 바르세요. 자, 저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바르지 말라고. 그렇죠?
아까 이거 짤 때도 균형 있게 균일하게 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절반만 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를 해가지고 균일하게 맞췄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듬뿍 바르면 다른 거 바를 기회 없어요. 그래서 골고루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고 부족한 부분을 또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바르고 나서 여러분들 10초에서 20초 정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수분이, 요 수분이, 풍당 만들어 놓은 게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제 하얗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바삭하게 먹는 그런 컵케이크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발랐죠? 이제 나머지 부분, 덜 발린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골고루 바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기능사품목은 이렇게 항상 전량 사용하셔야 돼요. 남는다고 여러분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남는다는 건 여러분들 조금 발랐다는 소리예요. 전량 이렇게 다 발라주셨어? 그래서 5분에서 10초에서 20초 정도 다시 또 해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 보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늦기 전에 간격 유지하시고 치킨망에다 이렇게 종이를 깔아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10초 지났나요? 볼게요. 아, 조금만 더. 이거 살짝 만져보세요. 딱딱해진 게 약간 좀 다르죠. 한 10초 정도 바라도록 할게요. 양을 조금 바르면 10초 되겠지만 저 전량 바르게 되면 한 20초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9, 8, 7, 6, 5, 4, 3, 2, 1 땡! 됐습니다. 뺄게요.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약간 식힌 다음에 이제 빼주셔야 돼요. 제출해 주셔야 되잖아요. 약간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지금 하고 있지만 한 1분 정도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1분 정도 놔뒀다가 그 다음에 옮기시는 게 여러분 손에도 안 묻고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충분히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옮기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유리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건 크고 어느 건 작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점수가 뺏길 수밖에 없겠죠. 24개니까 6, 4, 24가 훨씬 더 이쁘지 않겠어요? 저는 보면 6, 4, 24로 해서 6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점수와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균일하게 제품이 잘 나왔습니다. 요구사항대로 풍당도 잘 발랐고요. 자, 오늘 마드라 컵케이크의 포인트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드라 컵케이크는 여러분들 크림법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크림법에서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있나요? 제일 처음에 유지를 토마토 상태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시험장마다 약간 바닥이 안 닿는 경우가 있어요. 믹싱보라고 휘퍼가 잘 안 닿는 경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반죽할 때 놨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을 좀 맞춰가지고 바닥까지 제대로 잘 크림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버터와 마가린과 설탕을 하얗게 될 때까지 크림화 시킨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른자 집어넣고 흰자 집어넣고 흰자는 3, 4에 나눠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가루제로 섞어주고 적포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포도 그리고 전처리한 건포도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반죽 온도는 24도를 잘 맞춰서 이렇게 했고요. 중요한 거 또 하나
사이즈가 이렇게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잘라고 하지 말고 반 정도 짠 다음에 나머지 걸로 적은 거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맞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위에 통당은 전량 사용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정도 색깔과 이 정도 사이즈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데라 컵케이크 포인트하고 여러분들 합격 포인트 그리고 완성품까지 여러분들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